네, 오늘 300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태우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300권의 발표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0번째 발표까지 이어지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로서 PR12에서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현재 지금 제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회사에서 비디오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관련된 것들을 요즘에 많이 관심을 보고 있다가, 그 중에서 이제 비디오 레코그니션에 대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연구는 다 합쳐도 20개 정도 미만으로 이제 볼수 있는데, 네. 관련해서 준비를 한 논문은 작년 이제 말 뉴립스에 발표되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셋으로 최대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학습을 한 뒤에 그거를 뭔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쓰겠다라는 걸로, 사실 요즘에 대세 방법론이죠. 뭐 버트나 GPT부터 시작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레코니션에서 심클리어를 대표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전 쪽에서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프리텍스트 베이스드라고 하는 약간 지금으로서는 약간 예전 방법들을 호성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은 이제 231번과 260번째 자세히 발표가 되어 있으니, 이쪽의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서머리를 드리자면,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이제 흐름이 진행되어 왔고, 프리텍스트 방식과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인데, 컨트라스티브 러닝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프리텍스트의 한 종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요 블로그에 가면 이제 크게 이 프리텍스트 방식을 이제 제너러티브 or 프레딕티브 방식, 그다음에 컨트라스티브 방식을 컨트라스티브 방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무언가를 예측하거나 만들어내는 태스크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 보시면 뭐 어떤 이 고양이의 가운데 부분이 들어오고 주변에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를 맞춘다든지, 이렇게 뭔가 다른 태스크를 주어주고 그걸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뭐 직소 퍼즐을 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고, 컨트라스티브 방식은 그게 아니라 데이터 단위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면서 이것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방식의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심클레어인데, 이 심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습을 할때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서로 어떤 피처 스페이스에서 한번 매핑이 되고, 이 피처를 결국엔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처를 한번더 프로젝션 헤드라는 네트워크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 스페이스에서 같은 인스턴스끼리는 비슷하게 만들고요.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 같은 인스턴스끼리는 비슷하게 만들고 다른 인스턴스끼리는 다르다고 클래시파이를 하는 이런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로스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편의상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 또는 인포 NC 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클레어에서 이제 정립을 했던 것들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좀 적극적인 사용과 좀 되게 심플한 방법론과 그다음에 이 프로젝션 헤드라고 불리는 요 약간 프랙티컬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심클레어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모멘텀 컨트라스트라는 방식인데, 심클레어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라지 배치 문제와 언스테이블한 트레이닝,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은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트레이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배치 사이즈가 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 로스를 해서 같은 샘플끼리는 이제 포지티브라고 부르고, 그다음 다른 샘플을 네거티브라고 부르는데, 보통 한 개의 포지티브와 n-1 개의 네거티브를 사용해서 총 n 개의 배치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컨트라스티 프로액티브 코딩이라든지 좀더 이전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 프랙티컬하게 네거티브 샘플이 많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4096 정도 되는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네거티브 샘플을 보게 되는 성능이 보장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라지 배치를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라는 거를 두고, 이 메모리에서 네거티브를 꺼내다 쓰자라는 방식이 메모리 뱅크고, 그래서 실제 배치 사이즈는 이만큼 포지티브만 패스가 되고, 이만큼의 네거티브를 메모리에서 쉐어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메모리 뱅크 방식이고, 그다음 이렇게 배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인코더의 학습이 약간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모멘텀 인코더라고 해서, 기존의 엔코더의 무빙 에버리지를 이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온 이제 버전 2에서는 여기에 심클레어에 사용했던 어그멘테이션과 심클레어에 사용했던 프로젝션 헤드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모코 버전 1에서 7%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른 건 동일하지만 프로젝션 헤드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만 추가해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미지에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컴포넌트인 비디오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두 개를 이어지게 되는 스토리 흐름인데요. 비디오 인식 같은 경우에는 별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 레코그니션에서 데이터만 비디오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레코그니션에 대한 서베이 페이퍼를 이제 하나 가져왔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 PRCV에서도 몇번 다뤄지긴 했었고, 그중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처음 발표했었던 뭐 발표라든지 데이터셋과 관련된 거는 이제 215와 229번째 발표를 자세히 들으시면 어느 정도 걸개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간단하게 서머리를 드리면, 비디오 레코그니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건데, 주로 클래스는 액션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뭐 스트레칭 레그, 뭐등 댄싱, 뭐 플레잉 트럼펫 등 이제 이런 식의 비디오 클립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무슨 액션을 하고 있는 건지 클래시파이를 하는 태스크고, 데이터셋들은 이런 데이터셋들이 많이 사용이 되지만 주로 메이저하게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키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비디오의 이미지넷 같은 느낌이긴 한데, 볼륨이 사실은 작긴 해요. 프레스도 400개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샘플 수도 30만 개 정도니까 이미지넷 규모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림드 비디오와 언트림드 비디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키네틱스 같은 것들은 이제 트림드 비디오고, 예쁘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디오의 템포럴 그 모든 시간상의 액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게 되고, 언트림드 비디오는 아무 액션이 없는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특정 부분에서만 액션이 발생을 하는 비디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트림드 비디오는 10초 내외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언트림드 비디오는 5에서 10분 사이에 아주 긴 비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넷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 아바 같은 거는 디텍션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고, 유튜브 8밀리언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비디오가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키네틱스 위주로 대부분의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키네틱스 전에 비디오 연구에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약간 비디오에서의 사이퍼텐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이제 UCF와 HMDB라는 두 데이터셋인데, 이두 데이터셋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백본 네트워크 있겠죠?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넷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네트워크들은 2D에서 이미지 레코그니션에서 많이 사용된 네트워크들의 3D 템포럴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백본들이 있는데, 뭐 투스트림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제 비디오를 프레임과 옵티컬 플로우, 모션을 나타내는 걸로 나눠서 그냥 두개 태우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CS3D라는 네트워크나
이 i3D 같은 네트워크들 또는 뭐 R3 같은 네트워크들은 VGG, Inception, ResNet의 3D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비디오 레벨 네트워크인 TSN은 비디오 전체 길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마치 앙상블을 하는 듯한 네트워크이고, 그다음에 R2 플러스 1D나 S3D 또는 CSN 같은 거는 이 모바일넷처럼 스페이스, 타임, 채널을 이제 3x3 컨볼루션 이렇게 있으면은 뭐 1x 3x3 3x3x3 이렇게 있으면 이제 1x1x1과 이런 식으로 3x3 이렇게 나눈다든지 하는 방식의 네트워크들이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X3D 같은 경우에는 에피션트넷의 뭐 3D 버전이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슬로우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투 스트림 네트워크의 약간 임플리시트한 버전으로 샘플링을 다른 속도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두 개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뭔가 대표적이냐 하면은 약간 아직까지는 요 R3D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도 이러한 플레인 앤 방식의 R3D나 S3D, 뭐 I3D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디오에서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결국에는 똑같아요. 이미지에서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처럼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의 어떤 프리텍스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백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피처를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뭐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데이터셋에 뭐 트랜스퍼 러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는데 그런 거에서 잘할수 있는 거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릴 연구들의 약간 써머리인데요. 뭐 비디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지가 있고 시퀀셜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집어넣는데 비디오 프레임을 섞어서 순서를 맞추게 한다든지 어느 방향으로 재생되고 있는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더 모션 릴레이트 된 거라고 하면은 뭐 스피드를 맞춘다든지 그러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맞춘다든지 프레임을 뭐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템포럴 트랜스폼을 맞춘다든지 하는 식의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뭔가 어규멘트된 샘플을 퍼지티브로 예측을 하고 그다음 네거티브 샘플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텍스트 방법들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 그냥 어떤 프리텍스트가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빠르게 넘어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말 그대로 프레임을 섞은 다음에 세 프레임짜리를 섞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좀 순서가 이상하게 나열을 하면 순서대로 나열됐는지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았는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냥 간단한 태스크로 학습을 시켰고 뭐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올바른 순서로 되어 있는 거와 틀리게 순서로 되어 있는 거를 네트워크에 전체 통째로 넣었을 때 어떤 것들이 어떤 클립이 잘못 오더링 되어 있는 클립인지 맞춘다든지 그다음에 비디오의 그 프레임이 앞부 재생되는지 역재생되는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든지라는 연구들이 초창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디오 이렇게 시간순으로 가는 비디오를 샘플링을 해서 샘플링을 할때 약간의 퍼스트베이션을 주고 이거를 어떤 오더가 맞는지를 좀뭐 클래시파이를 한다든지 다 비슷비슷하죠 사실은. 그리고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서 했던 것처럼 비디오의 회전, 로테이션을 예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 템포럴 오더와 스파셜 오더를 둘다 섞어버립니다. 이렇게 이 축으로도 한번 섞고 스파셜 축으로도 섞어서 마치 뭐 큐빅 퍼즐을 푸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레인지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방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체조를 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보기에도 순서를 나열해 보라고 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좀 앰비규이티가 있으니까 이 이미지 단위로 프레임의 순서를 맞추지 말고 약간 서브클립 단위로 순서를 맞추게 해보자 라는 방식이 이제 좀더 뒤에 나온 나름 최근에 나온 방식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레딕티브 코딩 방식을 비디오로 가져온 버전이 이제 DPC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디오 이제 프레임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인코딩을 하고 이 인코딩 된 거를 어그리게이트를 해서 마치 과거에 이만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컨텍스트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1 프레임의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이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게 일종의 프리텍스트 태스크인데, 그 다음에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미래의 피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측한 피처가 이 부분에 한해서 이 같은 시간상에서의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걸 포지티브로 두고, 다른 시간상이거나 또는 같은 시간상이어도 다른 스파셜 위치를 네거티브로 보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방식이 댄스 프레딕티브 코딩 방식입니다. 이제 컨트라스티브 프레딕티브 코딩이라고 이제 이미지에서 썼던 방식의 약간 비디오 버전인데, 비디오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좀더 심플하게 풀어낸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이 있었고, 이 방식에 메모리라는 걸 추가해서 나온 방식이 ECC 2020년에 나온 방식인데, 앞에랑 똑같은데 이제 뭔가 메모리만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 메모리가 담당하는 역할이 뭔가 전체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공통적인 특징들을 담고 있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메모리를 그냥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퓨처 프레임을 그냥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피드를 예측하는 건데, 저희가 그 비디오가 있으면 인위적으로 비디오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이렇게 변주를 줄수 있겠죠, 랜덤하게. 그리고 그 바뀐 스피드를 네트워크로 통해서 알아내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스피드나 어떤 모션의 스피드를 안다는 것은 그 액션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 액션에 발생하는 뭔가 시간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좋은 이제 셀프 서바이스 피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서 좀 작년에 많이 나온 방식으로 총네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뭐 여러 가지 그냥 조금씩만 다른 거예요. 크게 다른 게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예측하면서 프레임 리컨스트럭션을 그냥 같이 하는 거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속도를 예측하면서 같은 비디오끼리는 이 비디오의 앞부분에서 뒷부분을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같은 비디오끼리는 이제 같은 곳에 맵핑하고 다른 비디오는 다른 데 맵핑하는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같이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피드 프레딕션을 하면서 다른 태스크를 같이 주는데, 그게 뭐 랜덤하게 섞거나 이제 일정 시간을 가지고 피리어딕하게 반복이 되거나 워핑이 되는 게 어떻게 어떤 트랜스폼이 가해졌는지, 템포럴하게 어떤 트랜스폼이 가해졌는지를 이제 맞추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린 이제 프리텍스트들이 결국에는 시간상에서의 무언가를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비디오에서는 액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람이 봤을 때도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액션을 의미하는 건지, 약간의 이제 슈퍼비전을 줬을 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디자인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싱클레어나 모코랑 좀 비슷한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CVRL이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아직 어디 퍼블리시된 논문은 아니고 이제 구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싱클레어의 비디오 버전인데, 템포럴 어그멘테이션, 템포러리 컨시스턴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두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디오가 있으면 비디오에 이제 길이가 굉장히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비디오에서 랜덤하게 두 샘플을 뽑습니다. 근데 이 샘플을 뽑는 인터벌 간격이 너무 멀면 안 된다고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두 샘플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템포럴하게 컨시스턴트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다고 하면 이 모든 프레임에 그레이스케일로 어그멘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스파셜한 거에 그 상관없이 템포럴한 거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싱클레어와 동일하게 같은 인스턴스끼리는 어트랙트하고 다른 인스턴스끼리는 이제 멀게 맵핑이 되게 하는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한 컨피규레이션을 잘 기억하시면 이제 뒤에 오늘 메인 논문을 설명드릴 때 비교가 될것 같은데, 배치 사이즈가 이제 샘클레어처럼 좀 크고 해상도도 큰 편이고, 네트워크는 레즈넷 5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related work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논문은 이제 비디오이기 때문에 약간 비디오에서만 할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 앞에 것들도 물론 이제 비디오에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sequential 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할수 있는 뭔가 오디오나 뭐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할수 있다면, 진짜 이 논문에서는 진짜 비디오에서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가져온 거긴 합니다. 물론 이제 비디오가 아니어도 할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formulation 자체가 비디오에서 쉽게 할수 있는 formulation이고, 네. 그다음에 이 저자로 들어가 있는 앤드류 지설만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VGZNet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뭐 이분의 다른 논문으로는 뭐가 있죠? 그 Kinetics 데이터셋도 만들었고, 굉장히 많은 논문을 내신 분이고, 그 옥스퍼드 랩에서 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클레어라고 부르는 오늘의 논문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코트레이닝이, 결국에 코트레이닝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논문 자체가 굉장히 이해를 쉽게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비디오 레코그니션이나 앞에 설명드렸던 뭐 심클레어 모코랑 이런 요즘에 그냥 연구 유명한 것들만 조금 알고 계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제 기존의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이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논문들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준비하지는 않았고, 결국에는 퍼지티브 네거티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퍼지티브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 주고, 네거티브는 다른 샘플을 네거티브로 간주해서 만들었는데, 이때 하드 포지티브와 하드 네거티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포지티브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다르게 생긴 다른 이미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얘네들이 같은 클래스의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클래스의 데이터이지만 절대로 포지티브로 학습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샘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 하드 네거티브는 실제로는 같은 클래스에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같은 클래스의 샘플인데, 이제 자기 빼고는 다 네거티브로 학습이 되는 이 특징상 네거티브로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이미지 레코그니션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고, 이것만을 다루는 여러 가지 논문들도 사실은 많이 발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네, 인포 NC 로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간단히 그냥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어떤 쿼리가 있고, 이 쿼리는 어떤 인코딩된 피처고요. 이거의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간의 이제 그 소프트맥스를 취하는 로스인데, 파지티브는 뭐 이렇게 수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요 psi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자기 자신에게서 한게 파지티브고요. 네거티브는 자기 자신이 아닌 샘플에 그냥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그게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퍼지티브와 N-1개의 네거티브로 구성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퍼지티브나 하드 네거티브에 대한 고려는 없는 로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의 오라클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이름은 우버 NC라고 붙였고, 우버라는 것은 이제 뭐 위에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약간 다 알고 나서 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똑같은데, 파시티브를 뽑을 때 같은 클래스의 데이터를 그냥 인위적으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쓰는 건 아닌데, 성능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애들을 파시티브로 주고, 실제로 다른 클래스인 애들을 네거티브로 줬을 때입니다. 그래서 파시티브는 온 자기의 어그멘테이션과 같은 클래스에 있는 다른 샘플, 네거티브는 다른 클래스의 샘플과 그들의 어그멘테이션을 줬을 때가 우버 NC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서는 레이블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와 비슷하게 퍼지티브 네거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는 출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옵저베이션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보시면 좋은데, 이 골프를 하는 두 영상이 있는데, 이두 영상은 굉장히 어피어런스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고, 하나는 잔디에 있고 하나는 실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인스턴스이지만, 이 둘의 옵티컬 플로우를 뽑았을 때는
모션만 이제 추출하다 보니까 이 스윙을 하는 그 모션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옵티컬 플로우는 이 피처 스페이스 안에서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그럼 이제 비슷하다는 걸 이용해서 아, 얘네들이 옵티컬 플로우 상에서 비슷하니까 RGB 상에서 파시티브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같은 클래스지만 다른 이미지가 이 다른 모달리티의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파시티브, 네거티브를 주자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거고요. 이게 비디오에서만 될것 같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이런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것들이 이제 비디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쉽게 추출이 되기도 하고 별도의 모달리티로 취급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이스 벌사겠죠? 그러니까 플로우에서 굉장히 다르게 생긴 피처도 뭔가 RGB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이걸 파지티브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식을 보면 수식 자체가 이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에 이제 어떻게 뽑을지만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모달리티인 옵티컬 플로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어그멘테이션과 다른 샘플을 쓰는데 그 다른 샘플이 들어가 있는 인다이스가 다른 옵티컬 플로우 스페이스에서 시밀러리티를 닷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재고 그 시밀러리티가 높은 K계를 뽑습니다. 그 K계에 해당하는 RGB를 파시티브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네거티브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제 파시티브가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로스를 살짝 수정해서 멀티플 파시티브 인포 NC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결국엔 파시티브는 자기 자신의 어그멘테이션과 플로우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다른 샘플을 쓰게 되고 네거티브는 플로우 스페이스에서 비슷하지 않은 다른 샘플을 쓰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자면 이렇게 이 RGB 프레임이 들어갔을 때 플로우도 동일하게 넣어주고 이 플로우 피처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그 이미지들을 뽑아서 얘네들을 퍼시티브로 사용을 하고요. 얘네들이 좀그 옵티컬 플로우 상에서 굉장히 다른 애들을 네거티브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샘플들을 보면서 퍼지티브가 진짜 퍼지티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진짜 퍼지티브에 가까운 퍼지티브와 진짜 네거티브에 가까운 네거티브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잘 트레이닝 된이 네트워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습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크게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과 얼터네이션으로 나뉘게 되는데 처음에 각각의 RGB와 각각의 플로우 네트워크를 인포NC가 완벽하진 않지만 로 각각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완전 기초적인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할수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하나를 고정하고 예를 들면 옵티컬 플로우 네트워크를 고정하고 여기서 마이닝을 한 다음에 RGB 네트워크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어느 정도 에폭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거를 이제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실험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처음에 인포 NC로 RGB 네트워크와 플로우 네트워크를 각각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각 하나를 플로우를 고정하고 RGB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RGB를 고정하고 플로우를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요. 그다음 이제 그 성능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이제 해야 되는데 프로토콜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리니어 프로브는 자, 그 앞에 피처를 프리즈하고 뒤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해서 하는 방식. 파인튠은 이제 여기 전체를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에 다 파인튠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이니셜라이저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보는 프로토콜이고 리트라이벌은 이제 학습 없이 피처만 가지고 이제 그 가장 비슷한 니어리스트 네이버 샘플을 뽑았을 때 같은 클래스가 뽑히는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리니어 프로토콜에서 보시면은 인포 NC의 성능이 이제 66.8 정도가 나오는데 우버 NC는 이제 78%로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버전이지만 이제 코클리어 버전에서 이제 72.1% 정도까지 네, 70에 72%로 굉장히 컴페러블한 성능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파인튜닝한 프로토콜에서는 이 우버 NC보다 좀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특징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습에 사용되는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5개를 썼을 때 제일 잘 나왔다고 하고 RGB와 플로우를 둘다 사용한 이제 투스트림에서 성능이 제일 좋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이렇게 학습할 때둘다 사용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피처를 만들어낼 때 어떤 거를 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 State of Art랑 비교한 건데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빠르게 넘어간 여러 가지 방법들, 그다음에 여기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오디오나 텍스트 같은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에서 스킵은 했고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인퍼런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비주얼 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이 논문이 퍼블리시 되었을 당시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한 데이터셋을 보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KNX 400을 사용한 데이터셋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CVRL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그 최근에 나와가지고 얘가 성능이 조금 더 좋은데 뭐 해상도나 백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1대1로 비교는 좀 어렵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요. 리트라이벌 성능이 굉장히 그리고 좋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실제로 비슷한 퍼지티브들을 잘 뽑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첫 번째로는 이제 비디오 레코그니션이 무엇인지 비디오 레코그니션과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한 어떤 간단한 리뷰를 드렸고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마이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디오라는 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해서 멀티 모달리티를 이용했다.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하게 크로스 모달 가이던스를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모달리티로 사용했지만 이거를 오디오나 텍스트를 추가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